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중국에 끌려가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어깨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서 있으려면 한반도 우리 젊은이들이 백두라는 뜻과 한라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알면은 식민지 안 되게 되는 거고 세계 통일을 하는 길잡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이 얼마? 1950m. 맞아, 맞아. 허경영이가 1950년에 왔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알겠죠? 오늘 포인트는 한라산 백두산이 허경영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죠? 나는 너무 교수들처럼 강의를 안 하고 그냥 코미디 비슷하게 강의하지만 엄청난 뜻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야, 우리 민족은 세계 최고의 백인 민족은 세계의 머리구나. 우리가 세계의 머리. 네, 그래서 이게 헤드, 하트 맞잖아요. 우리가 세계의 머리요, 세계의 심장이요, 세계의 핵이요. 맞아, 맞아. 네, 이야기했죠? 이거 반드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런 난관이 올 때, no crown,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성공도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왕관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이 좀 왔다 해서 우리는 여기서 주저하면 안 돼. 알겠죠? 그죠? 이때 백신을 찾으면 돼. 백신이 누구요? 허경영이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백신이 바로 허경영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돼. 백신 맞죠? 백궁의 신이라는 약자야.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지, 간절히. 맞아, 맞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백신보다 내가 먼저 오게 생겼어. 내가 진짜 백신이라는 거. 허경영이가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그 자체가 백신이 돼. 맞아, 맞아. 주사 안 맞아도 될 정도로 백신이 된다. 그 허경영을 불러라. 에? 알겠죠? 중국이 중국을 잡으면 세계를 제패한다. 아,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라산은 세계를 제패한다는 뜻이 있어. 한자가 한수 한자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협을 전 세계가 중국의 영향력을 엄청 커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한라산 이름을 중국을 잡아라. 강대국을 꼼짝 못하게 해라. 이런 뜻에서 한라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라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중국이 쳐들어가지고 뺏어가지 못하는 거지. 또 일본이 한라를 못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라산 거리나 중국에서 거리나 일본에서 거리나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라산 이름이 아니었으면 그 한라산 뺏겼을 수도 있어. 제주도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4.3 사건도 있었고, 제주도가 까딱하면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 그런데 그 제주도를 우리는 여태까지 지켜냈어. 그래서 그 한반도가 한라라는 이름은 강대국, 초강대국들을 꼼짝 못하게 하라. 그 우리 땅이 그렇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제주도가 아주 절대절명의 안산으로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가 세계 통일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갈 때까지 그 역할을 다 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에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난관이 오는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기회야. 서구가 전염병에 저렇게 쉽게 우리보다 더 홍역을 치르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들의
과학 문명은 허장성세에 불과해. 하루아침에 풍전등화라고. 우리가 물질로 이뤄낸 문화가 또 혹은 경제가 풍전등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휘파람을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 바다에서 쓰나미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나듯이 미국 네바다 주의 하늘에서 엄청난 크기의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 지구는 천년 동안 태양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에 운석 하나가 떨어지면, 화산이 폭발하면 지구가 100년 동안 태양을 볼 수가 없어. 그런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일대에 이글거리고 있어. 그 마그마가 엄청나게 농축이 돼 있어. 분화구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어. 실탄은 지구에,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구는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남아는 화산을 폭파시켜가지고 지구가 쉬게끔, 백악기 공룡들이 다 죽게끔 그렇게 만든 게 동남아시아 화산들이. 그 화산이 폭발하면 그 나오는 용암과 개서가 지구를 몇백 년간 태양을 볼 수 없을 만큼 검은 구름을 만들어서 지구의 모든 식물이 죽고 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미국의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오랫동안 빙하기를 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는 빙하기는 불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불덩어리. 하늘에서 날아오는 큰 불덩어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구가 오랫동안 빙하기가 만들어요. 태양을 볼 수가 없고, 인도네시아 화산이 용암이 엄청난 압력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것이 적당한 때에 분출하면은 지구가 또 수백 년 동안 빙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질없는 이 지구가 부질없이 움직이냐? 지구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도 아끼고, 또 우리가 언제까지 인간들이 서로 아름답게 있는 동안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마냥 수천억 년 동안 살 것 마냥 이렇게 남을 생각 배려 안 하고 이렇게 산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지구가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돼. 그리고 인간의 목숨도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돼.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지구도 망가지고 인간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럴 때 내 어려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바래요. 내 강의는, 강의라는 것은 하근기, 중근기, 뭐 상근기가 있는데 이 최고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알아듣는 말로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강의 속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동시에 들어있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들을 수 있는 말도 있고, 무식한 사람, 공부 안 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3살짜리 애가 내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7살인데. 그러면 그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놓치지 말고 듣고 있다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질문 시간, 일요일 날 물어보기. 토요일 날 강의에서 궁금하다. 그럼 일요일 날 물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살 길은 오직 허경영의 말을 들으면 길이 보이고 우주 랜드마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